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너 아빠한테 나랑 이혼하라.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손녀은. 돌변한 당신들은 뭔데? 1학년이요. 응답하라 1994. 도희. 큰 여자를 천지에 부렸던 거. 난 이따 보지. TV 소설 은희. 경수진. 난 이리 너 악독하게 만든. 기황호. 백진희. 섭섭이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납득. 따뜻한 말 한마디. 한구로. 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희준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제50회 LF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기황후의 백진희 씨. 공시 기황후에서 타나실리로 열어난 백진희 씨는 완벽한 악역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MBC 트라이앵글에서도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황후란 작품을 통해서 저란 사람이 아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할 수 있구나 되게 많이 배우고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런 작품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장영철, 정경순 작가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던 조윤정 대표님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한희 감독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타나실리를 연기하면서 무서운 순간도 많았고 겁도 많이 났었는데 항상 뒤에서 응원해줬던 우리 회사 식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뒤에서 또 항상 예쁘게 만들어주는 우리 스태프들 다 너무 고맙고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황후 마지막 촬영장에서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연기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나지 않은 좋은 사람,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0회 LF 백상예술대상 계속해서 영화 부문 신인 연기상과 신인 감독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옥태견 씨